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지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침묵 깬 이준석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강영석 변호사가 진행하는 그 유튜브가 성접대 의혹을 제기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말에 처음 제기했는데요. 이 대표가 대전의 한 업체 대표로부터 성접대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는 걸 대전지검의 수사 자료로 확인했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당시 대전지검은 우리 기록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고, 이 대표 역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면서 반발을 했지만 이후에 이 대표는 공개적인 발언은 자제해 왔었습니다. 당시 대선이 한창이어서 대응을 자제하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가세연이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밤중에 제보자를 찾아가서 각서를 쓴 사실까지 추가로 폭로하면서 의혹 제기를 계속 이어갔었죠. 그러자 석 달여 만에 이 대표가 직접 입을 연 건데 이런 녹음 파일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고발도 취하고 영상도 다 내리고 다 할게요. 아니 왜 그러고 있어 진짜. 최고위원들 어차피 지금 투표할 텐데 지금 상태로는 대표님이 쉽지 않을 텐데. 대표님 뜻이 제일 중요하죠 뭐. 이렇게 실제 들어보면 강용석 변호사 목소리인 것 같네요. 네, 그림도 지금 보셨지만 강 변호사가 한 말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6일에 강 변호사가 본인에게 전화를 해서 잘 모시겠다고 말하는 내용의 1분 7초짜리 통화 녹취를 공개했는데요. 당시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강 변호사 복당 표결을 하기에 하루 전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이를 놓고 복당 회유 뒷거래 미수 작전이다,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결국 최고위가 복당을 불허했고, 그리고 강 변호사는 사감 때문에 복당이 불허된 것이다, 뭐 이런 입장이죠. 네, 그렇죠. 이 강 변호사가 이 대표 측 브로커 기자가 한 정치인을 통해서 영상을 삭제하고 고소를 취하하면 복당을 받아주겠다는 뜻을 전해왔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정치인과 기자의 실명까지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녹취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더 커지는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런 논란을 예상을 했을 텐데 왜 이 시점에 이 강영석 변호사의 녹취록을 공개를 한 걸까요? 물론 이 강 변호사가 먼저 선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맞불 성격인 것도 있겠지만, 특히나 이 대표는 강 변호사 복당에 본인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런 내용까지 밝히면서 강 변호사와의 통화 녹취 공개를 통해서 본인의 결백함을 어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또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성접대 의혹 해명을 촉구하는 공식 논평까지 내놓고 윤석열 당선인 측도 곤혹스럽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점이 정면 대응을 결심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선인께서 그 사안에 관해서 지금 관심을 쏟고 집중하실 시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침묵 깬 이준석의 느낌표는 싸움이 맞는 키는 아니다로 하겠습니다. 네. 이 대선 때 이 대표는 젠더 갈등을 조장했다는 비판과 동시에 이대남의 표결집을 이끌어냈다, 이런 평가도 동시에 받았었는데요. 이제 한 달 후면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국정 운영의 한 축을 맡게 되는 입장에서 좀 더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상황된 조국입니다. 예. 이 정치권에서 상황이라는 말은 뭔가 이제 배후에서 조정을 하는 실세, 이런 의미로 이제 전해지는데, 조국 전 장관이 그런 상황이라는 의미인가요? 일단 설명을 해드리면, 조 전 장관이 지난 7일에 고려대가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처분이 알려지니까 다음 날 새벽에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서 이제 만족하시냐, 이렇게 저격을 했죠. 네. 이어 오늘도 조국 가족에 대한 윤석열 잣대를 윤석열 가족과 윤 정부 인사에게 적용하라, 이런 글을 올렸는데 윤 당선인이 첫 장관 후보자 인선을 발표한 바로 직후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이럴 자격이 있느냐의 문제는 시청자의 판단의 몫으로 남겨놓겠습니다. 그런데 조 전 장관이 윤 당선인에게 적용하라는 기준, 이런 게 있습니까? 네, 이 조 전 장관이 후보 자녀의 생활기록부상 인턴, 체험활동 기록과 또 상장 증명서를 샅샅이 점검을 하고 활동 시간 오차 등을 확인해라,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사실과 또 다른 걸로 드러나게 될 경우에는 장관 임명은 물론이고 자녀의 입학도 취소하는 법률 제정도 주장을 했습니다. 본인의 경우를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근데 사실 조 전 장관의 경우는 인사검증 차원이 아니라
실정법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 보궐선거와 대선에서 조국 이슈에 대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민주당 역시 이런 조 전 장관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조 전 장관이 해당 글을 8일 새벽 6시쯤에 올렸었는데 오전 9시 민주당 회의에서 곧장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조민 씨에게 적용된 관점에서 보면 김건희 씨는 당장 구속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네, 오후에는 민영배 인사청문 TF단장이 조 전 장관과 윤 당선인 부부에 적용된 불공정의 뿌리를 없애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말과 기류가 같네요. 실제로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 민주당이 조국 반성문을 쏟아내자 조 전 장관이 이 복수의 당 인사들에게 나에게 이래도 되는 거냐 이런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반성문을 얼마나 잘 쓴다고 진짜 반성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번 청문 전국이 조 전 장관 주문대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조 전 장관이 언급한 이 기준 그대로를 노골적으로 언급한 의원이나 민주당 인사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인사청문 TF는 문재인 정부 7대 검증 기준에 이른바 시대 정신을 더하겠다면서 다소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추가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상황된 조국의 느낌표는 조국 보유당 재현은 막아야로 하겠습니다. 이 박영선 전 장관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을 적에 문재인 보유국 이런 표현을 썼다가 이른바 지지층만 보는 정치다 이런 비판을 받았었죠. 조 전 장관이 소환했던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대 정신을 민주당이 이번에는 좀 되새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지현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